하루에 한 턱씩 줄입시다. 아, 이 프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궁금한 게 급하게 하나 더 생겨서 네네. 오늘 하나 더 찍어야 될 것 같아. 네네.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날씨도 말씀하세요. 더운데. 예. 자, 오늘 그 저희가 볼 치는 거 보면 아마추어 치는 거하고 프로 선수 보면 이렇게 프로 선수들 이렇게 소리 이렇게 착 이렇게 눌러 가잖아요. 예. 아, 눌러 가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눌러 가고 싶어서 지금 드라이버요? 예, 예? 드라이버? 아니요, 그 퍼터. 아이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이언. 그 아이언이라 말씀했죠. 가지고 상상하잖아요. 공 딱 드라이버를 어떻게 눌러? 까서 이렇게 앞에 디보드 이렇게 한 20cm 정도 그냥 쫙 이렇게 눌러 가기. 아. 자, 오늘은 눌러가기입니다. 예. 자. 아유, 질문이 되게 예. 그 좋은데 설명 길 참 거시기 하죠. 예. 예. 누가 들으려고. 아, 거시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 거시기. 그럼 머시기 할까요, 앞으로? 아. 예. 일단 자. 확실히 거시기 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일단 스윙 플랜부터 먼저 공을 잘 눌러서 치려면 공 깐다는 말 해도 돼요? 방송에? 아, 괜찮죠. 이게 공을 진짜 유튜브도 괜찮아요. 국어 사전에 나왔잖아. 예? 거시기도 국어 사전에 나왔고 까다도 국어 사전. 우리는 표준어만 쓰지 절대 알았어요. 예, 사투리 안 써요. 공 까는 걸로 갈까요? 예, 공 예, 까주세요. 알았어요. 아, 누구를 까는 게 아니라 공 까는 거니까 괜찮아요. 알겠어요. 자, 죄송합니다. 예, 예. 지금 자, 스윙 플랜이 지금, 되게 중요한데 예.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지점 있잖아요. 예. 여기 그 클럽. 아, 예. 이 클럽 이 지점이 다운스윙 할 때 이 공 쪽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 그 예,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네, 예. 이렇게 들어갈 때. 예. 그죠? 그래야 정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공을 이렇게 깔 수 있는 자세가 되는데 이게 살짝 이렇게 뒤로 제껴져서 예, 눕혀지면 예, 눕혀진 거. 그죠? 그럼 지금 포인트가 이 클럽의 포인트가 지금 공보다 밖에 나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공을 깔 수가 없어요. 아. 네. 또 반대로 이렇게 가셔서 치시면은 까는 느낌은 나요. 예. 근데 박힌 거죠. 박혀 맞는 거죠. 예. 예. 이건 약간 쓰러치는 느낌이 나셔서 디보트가 안 나거나 탁볼 많이 나시는 거. 그러겠네, 그러겠네. 그다음 이렇게 가면은 예. 예.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공 까는 게 아니라 이건 박혀 맞는 거. 박혀 맞는 거. 예. 공 까는 거는 이 중간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공 맞고 그다음에 잔디 맞고 나가는 거잖아요. 아, 예. 네. 어, 그게 중요하네. 그래서 일단은 그 플랜이 이 공 쪽으로 이렇게 다운스윙 내리실 때 예. 예. 백스윙 되실 때는 뭘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다운스윙 내리실 때는 이 포인트의 지점이 이 샤프트 포인트 지점이 공을 무조건 바라봐야 돼요. 아, 그것도 충분히 그럼 연습을 해야겠네요. 자기가 그 뭐야 뭐라 하죠 그 부분을 끝에 뭘 끝에 그게 공을 바라보는지 안 바라보는지 이렇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예. 이 클럽 자체가 그래서 이거 뭐 그립을 좀 짧게 잡으신 상태에서 백스윙 들으시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 이렇게 예, 이렇게 예,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임팩트 순간에 손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살짝 들어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핸드퍼스 이렇게 대한... 하시면 그렇죠. 공이 뜨 예. 바운스로 가기 때문에 예. 공이 뜨거나 이렇게 박아치는 거 하는 거 그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손의 위치, 임팩트의 위치가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 그렇다고 해서 밀고 나오나? 셋업 하실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아, 칠 때? 칠 때만. 오, 예. 그렇게 많이 셋업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건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 까는 게 아니고 박아치는 거죠. 아, 그렇게 지금 박아치는 그냥 이렇게 박아버리구나, 땅에. 네, 네, 네. 그러면 잔디가 호주 같은 데 이런 잔디에서는 치기 힘드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공도 로프트가 다르기 때문에 꼭 거리, 아이언 거리가 뭐 많이 나갔다가 안 나갔다. 하니까. 안 나갔다 이렇게 예. 들쑥날쑥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임팩트 순간에 손의 위치가 이렇게 살짝 공보다 앞에 와야 되는데 이 정도 위치가 너무 많이 나갈 필요는 없고요. 예. 공 하나 정도 앞에. 예. 예. 아까 왼쪽 허벅지 가깝게. 예. 그렇죠. 이게 아니, 이제 두 번째고요. 예. 세 번째는 임팩트 순간에 체가 살짝 열려서 맞아야 돼요. 아. 예. 뭐 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주 살짝 한 2도. 2도 정도. 3도 정도. 1.5도. 1.5도요? 네. 1.12. 제가 각도기 준비할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운스윙 내릴 때 이게 살짝 열려 있는 상태에서 공이 맞고 그 다음에 네. 이게 살짝 닫아지면서 아.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 선수 보면 디보트가 이렇게 잘 파이고 예, 하는 게 예, 디보트. 예. 우리 테니스 칠 때도 예. 공이 이렇게 날라오면 여기서 탁 이렇게 안 하고 그렇죠. 이렇게 올려 깎아치잖아요. 예, 이렇게 가면서 열리는 예. 가면서 탁 낚아채잖아요. 예. 예.
그렇게 가셔야 돼요. 살짝 열리신 상태에서 공을 순간적으로 탁 낚아채셔야 돼요. 오. 예. 요런 식으로. 예. 예. 그죠? 탁구랑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탁구 때, 그죠? 테니스. 그렇죠. 예. 그런 예. 자세로 오. 공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체중이 왼쪽에 가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눌러 깔려면 예. 왼쪽에. 네. 오른쪽에 있으면 엎어치, 아니, 그러니까 올려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임팩트 때 여기서 살짝 왼쪽. 근데 또 너무 많이 왼쪽으로 가시면 또 그것도 바가치는 거예요. 거고. 네. 그 언제 가냐면 백스윙 드셨을 때 다운스윙 네. 내릴 때는 아직 또 오른쪽에 체중이 살짝 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 공 던질 때 똑같거든요. 예. 공 던질 때 이렇게 가서 왼발은 갔지만 그렇죠. 여기 남아 있죠. 리턴을 하는 순간에는 아직 체중이 아직 여기 오른쪽에 예. 남아 있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백스윙 드셔서 다운스윙 내릴 때 요 정도 이 스쿼시죠. 예. 이 스쿼트 자세에서는 50대 50 정도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 턴 하는 이 시기점에서 체중이 왼쪽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공을 깔 수가 있어요. 제대로. 이해하셨죠? 예. 예. 이거는 초보자분들 하기 힘드시죠? 그렇죠. 예. 초보자는 지금 뭐 예. 공 맞추기도 힘든데 공을. 싱글 정도 하시는 분들 예. 아니면 뭐 조금 더 공을 좀 업그레이드를 좀 치는 느낌을 예. 좀 강하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예.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예. 정리해 주십시오. 예. 첫 번째, 스윙 플랜. 스윙 플랜. 예. 다운스윙 하실 때, 예. 공 쪽으로. 예, 클럽 끝이 예. 공 쪽으로.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공의 임팩트 순간에 공의 위치가 그쵸. 살짝 손의 예, 위치가 살짝 예, 공보다 살짝 앞쪽에. 앞쪽에,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딜 로프트가 되거든요. 예, 딜 로프트. 예, 딜 로프트 살짝 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 세 번째 뭘 것 같아요? 세 번째 잠깐만요. 제가 말하면 잘 안 들으셨네요. 아시죠? 지금 구독자분들 다 끄덕이고 있어요. 예, 아니요. 클럽 페이스. 예, 클럽 페이스. 아, 살짝 열, 처음에 열고 2도 정도 열었다가 예, 자연스럽게 예, 닫아주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럽이 예. 살짝 열린 상태에서 맞았다가 그죠? 공이 예. 열린 상태 맞았다가 그 다음에 싹 낚아채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예.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예, 소리가 예. 자꾸 나네. 그리고 마지막 또 뭐 있나요? 마지막 세 가지. 체중 이동. 체중 이동. 예, 임팩트 순간에. 체중이 왼쪽에 가 계셔야 돼요. 예. 한 70% 정도만 70% 정도 임팩트 순간에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다시 허리 턴할 때 100% 가 그 느낌으로 가시면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예. 예. 이해하셨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하고 다운스윙 했을 때 약간 미니 스쿼트 자세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허리 턴 하실 때 예. 체중 이동하셔서 공을 치세요. 네. 네, 좋습니다. 예. 이제 네. 마지막으로 샷 한번 깔끔하게 보여주시죠. 아,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공 까는 거요? 예, 공 까는 거. 알겠습니다. 공 까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까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샷.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